안녕하십니까. 주가입니다. 오늘은 귓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귓불. 이렇게 부처님기가 이렇게, 그죠?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? 이 귓불이. 이렇게 삼장법사. 이게 뭐죠? 요거. 요게 바로 귓불입니다. 발음은 귓불로 발음이 나겠네. 귓불. 귓불이라고 하죠. 근데 쓸땐 불로 씁니다. 보통 귓불이라고 하죠. 흔히들. 볼이 아니에요. 왜 불일까요? 부처님 귀, 삼장법사 귀, 이 귓불 어마어마해요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탐스럽죠? 어디죠? 종교가? 불교죠? 불교에서 이 귓불은 정말 아주 그냥 탐스럽습니다. 그래서, 귓불로, 안녕.